내일 11시까지 온다고요? 그럼 저 밥이나 사주세요. 내가 너네 사주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11시까지 오면 나 사줘야 돼. 저한테 후원 어떻게 넣나요? 아이폰이라 그거 제 계정 정보 들어가시면은 후원하는 데 있는데 아프리카는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 나도 해봤는데 되게 어렵. 아 저거를 상대할 수 있는 그 해법이 없나? 분명 있을 텐데. 분명 프로게이머 분들은 저거 해법 찾았을 텐데. 그거 좀 봐야겠다. 아 진짜 나 진짜 어렵다. 네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 아, 그냥 저희 집에 쟤네가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저거 혹시 저거 대처하는 프로토스 게이머 분들 강자 있으면 저한테 링크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세매로 나 보고 공부 좀 해야겠다. 와 저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저거 이길 때 보면은 리버를 잘 쓸 때야. 근데 리버를 항상 잘 쓸 순 없잖아 우리가. 난 리버를 잘 안 가. 리버 죽고 죽으면 허무하게 지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로카님 안녕하세요. 테런 따른 때려잡는 토스는 도제욱이 원탑인가요? 그러시네요. 글쎄요. 저도 몰라요. 저는 스타 방송을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스타 방송 재미없어. 내게 제일 재밌어. 아 근데 이거 개인 취향이니까 그죠? 다른 방송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개인 취향을 얘기한 겁니다. 내 방송이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이 막 재미없다 이거 아니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방송한 사람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거만큼 재밌는 데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거 봅니다. 페북 탈퇴했는데 페메 어떻게 하냐고요? 페이스북 가입하면 되겠죠 다시. 아 나 진짜 아이스크림 주세요. 형은 HTTPS 차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야동을 못 봐요. 그니까 나는 그게 그거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몰카나 그런 거 찍어가지고 그런 거 올려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거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질까? 차라리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이 김태경 선수 좋아하나요? 그러시네요. 아 네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프로게이머 분들 다. 저한테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스타리그를 봤던 사람이고 저는 그 스타리그 프로리그를 정말 애청했던 누구보다 열심히 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로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게이머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프로게이머 분들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길 바래요 저는 진짜로. 하지만 저보다 다 잘 세실 테니까 나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럼 엄대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인생은 반반입니다. 이 게임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둘 중 하나야. 원래 그런 거야, 그치? 몰라요. 모르는, 인생은 모르는. 이 파일런이 깨질 확률 반반이에요, 그죠? 읍저보다, 읍저보다, 읍저보다. 잠깐만, 읍저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읍저본데? 셔틀이? 아직 리버가 안 떠났는데?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읍저 아직 안 왔어. 아니, 안 왔어. 빨리 태우고 가면 돼. 읍저 온다. 도망가야 돼. 읍저 피해야 돼. 빨리 태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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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대비는 하겠지만 이게 그쪽으로 간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겠죠. 합니다. 야! 아 스킬업 제발! 아 제발! 아! 그러면 여기서 아! 이걸 방지하는데 터져라! 아하! 잘하는데! 어, 재밌네. 재밌는 분이네. 이거, 아, 이거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통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리버니? 잘하는데 아니, 잘해. 오행 게임이 하면 바탕하면 바뀌냐고. 아니 그거 뭐 키 잘못 눌러서 바뀌고. 일단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힘든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타워를 지어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반격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격을 할 줄 알았지 상대방의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일단 옵저브 두 개 뽑아내면서 본진에 뛰어다니는 그런 옵저브 움직임 조금은 없애놓도록 하고요. 여기 멀티 몰래몰래 돌려주면서 이제 셔틀 리버 하나씩 더 뽑아서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멀티를 때려주는 움직임 정도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좋진 않아요, 그죠? 스케럽이 터지긴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수의 병력을 좀 잡은 건 아니거든요, 크로브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한 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실수로 두 개를 눌렀네요, 리버를. 괜찮아요.
어머나 이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멀티. 오케이, 저 멀티를 압박하면서 여기 멀티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점차 추가 멀티까지도 이어가는 플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직 멀티 안 했다잉. 아직 안 했다잉. 나쁜 게 아니에요. 옵저버 잡았다잉. 여기 캐논 이제 두르고. 근데 멀티 가져갈 때 저 멀티를 한번 깨주면서 운영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를 드라군이 있지만은 이거 가서 후려쳐줘서 깨버리는 움직임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돼요. 깨야 됩니다.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면은 저도 안 하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드라군이 대놓고 있어도 뚫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 음악해지는데? 뭐야? 왜 저래? 아무것도 안 하시길래 깼습니다. 저는 6시를 가져갔고 여기를 먹고 운영을 한다면 누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좋지. 이게만 놔두자. 나머지는 이동 한번 할게. 이거 잡을게요. 이거 점차라도 돼. 어! 아야! 아이고! 이 바보. 이 바보. 6시 들켰어요. 판단하겠지 이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멀티는 생겨버렸고요. 상대방이 추가적인 병력들을 모아서 공격을 또 한번 할 텐데 또 잘 막아내면서 들어가 줘야겠죠. 추가 멀티를 또 가져왔다라는 걸 또 확인했을 거고, 그래서 본진이 또 깨졌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피해 받는 것도 아플 거예요. 이 동안에 제가 또 캐리어를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뼈 아픈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만 저는 넘기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만, 시간만 넘기면 아주 문제 될거 없어요.
네가 가야 모든 게 달라졌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좋았어. 이 몰래 이 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야, 진짜 많긴 많다. 못 막을 수도 있겠다, 진짜. 배터리. 이야, 뚫리나. 앞마당 밀려도 되거든요. 본진까지만 안 밀리면 돼요, 여러분. 어! 안 돼! 안 돼! 개존못 발려야 개잼 방송 넌 차단. 이기고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면 참 진짜 사람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싶어서 저런 채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기고 있거든요.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얘기하라는 거는 진짜 개 빠가살이죠. 본인이 못한다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갑시다. 자리 잡는 게 중요해. 야, 나 그거 했냐? 스케럽. 아, 업그레이드 했나? 아, 안 했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인터셉터가 없어. 안 돼! 안 돼!
히터세터가 없었어. 몰랐어. 도망가. 다 죽었다 진짜. 이거는 좀 타격이 많네요. 이노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은 되게 편한 경기였는데 실수했다. 실수했다 이거. 실수라고 보기에도 상대방이 뭐 이거 잘 깼다라고 봐야지. 배터리 지울 수가 없어. 헤이트가 근데 멀티 타격이 굉장히 심했고 본진 깨지고 멀티 풀업을 다 잡힌 다음에 공격 왔던 거라서 힘이 많이 없죠. 뒷심 되게 적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뒷심 없어요. 이거 안 돌아가네. 지울 수도 있어요. 여기 상대방이 어떤 거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이기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야, 아 이거 종면 진짜 이건 생각을 못했네. 당연히 여기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당연한 건 없지. 판단을 잘해야 돼. 센터를 가는 게 맞을까? 12시도 와 뭐야! 이걸 왜 정면으로 또 와 이 인간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둔 토리다.
오케이 여기 없고. 사이드는 내가 먹어. 전략과 심리전의 싸움이다 이제부터. 아 여기서 사내방이 제일 무서운 건 아비터고요. 아비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비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오빠한테 있어. 가사르의 템플라 기다렸노라. 마리아를 위하여 아군 전설이 기다렸노라. 나라면 아비톨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아비톨을 막아야 돼. 출력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다렸노라. 넬마 그리고 양 사이드 멀티 싸움 들어가야 됩니다. 캐리어가 나와야 어쨌든 우리도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싸움 기다렸노라. 침착해. 에라시콜리오 기다렸노라. 우리는 모든 아군으로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나와보여. 돈이 없거든. 여기 다 떨어졌을 거야. 거의 다. 6시 다 깼기 때문에. 어디든가 사내왕과 싸움을 해야 된다. 아까 거는 구배를 해서. 업그레이드 완료. 가장 좋은 건 제가 여기를 뺏는 건데. 에라시콜리오 여기 보자. 총출동. 렛츠고.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뭐야 뭔데 또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싸움 진짜 생각한데 구 막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여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눈이 없네. 갑자기 그 갑돈 와 이게 돈이 휘달리네. 와 비싸. 와 저분은 그래도 돈이 있다라는 게 소름이죠. 아 이게? 돈이 그냥 자본주의로 이제 길이 정해졌다. 제라시홀이다.
어! 너무 이상하겠다. 제발 쓰는 거 좀 애매하지 않냐? 아니 스톰이 이걸 스톰에 진다고? 대박인데. 이분도 돈 없어. 정말 지어짜서 플레이 한 거야, 그지? 알아요, 알아요, 그죠? 알아요. 나도 멀티 하나를 충족하면서 운영 들어갔을 때 상대방과 되게 팽팽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있겠지.
부족합니다. 로클라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카사르네 템플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의 생각은 구름에 의한 아군 전술인용 교전 중입니다. 카사르네 템플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계를 늦추지 않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뭔가 지라시골이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호진 게이트 장악이 괜찮다고요? 무슨 호스트 게이트 장악하면은 사실 다 지어요. 저거는 솔직히 의미 없어. 게이트 팩토리랑 달라요. 게이트는 되게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거라 가스도 안 든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 무슨 요소인지 알겠죠.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무엇을 말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우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로클라시 말리겠다. 코코트라 말리겠다. 이시오 코코트라 로클라시 뭔가 그리들이라 좋다. 로클라시 이시오 기다렸노라. 대박이야.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지라시골이다. 좋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클라시 코코트라 영영 이시오 코코트라 아우주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로클라시 카우다 영영 지시름 영영 지라시골이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영영 지라시골이다. 설마 6시로 갔다는 거 대박. 재난 문자 뭐야 이거? 지시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드라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야? 아, 제재. 어릴 때 안 하다가 이제 리마스터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빌드 보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아세요.